안녕하십니까. 엑소호텔입니다. 2012년 9월 니카라과 산크리스토발 화산이 크게 폭발해서 인근 주민들에게 피난 권고가 내려졌었으며, 2018년도에도 4월 13일에도 화산 폭발이 있어서 화산재가 상공 3,000m까지 치솟았었는데요. 근데 이번에 2021년 3월 9일에도 중미 니카라과의 산크리스토발 화산이 또 크게 폭발했습니다. 한편 니카라과의 산크리스토발 화산이 분화하기 3개월 전인 2018년 1월 23일 오전 9시 50분 정도에 일본의 모토 시라네 화산이 크게 폭발했었습니다. 분화의 여파로 눈사태도 발생했으며, 화산 분화로 인해서 눈사태로 한 명이 사망하고 10여 명이 부상을 당했었습니다. 이 브레거리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하는 일본과 중미 니카라과의 활화산이 비슷한 시기에 폭발을 한 것입니다. 2018년도에요. 따라서 이번에 2021년도 3월 9일에 폭발한 이 니카라과 산 크리스토벌 화산의 폭발 이후에 일본의 화산 폭발에 대해서도, 그다음에 또한 대지진 발생 여부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화산과 지진은 항상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얼마 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